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 연속으로 분갈이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요. 요거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얼른 식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갈이 영상만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재해줄 아이들은 피그라는 신품종 창이에요. 요거를 먼저 식재를 해보고요. 요거 이제 휴가토를 먼저 좀 살짝 깔아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는 마사를 조금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여기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뿌리는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심어주면 괜찮겠죠? 근데 저희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었던 아이들도 다 색감을 빼요. 그래가지고 다 미워지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색깔이 다 빠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그 햇빛이 오전에만 살짝 들어오고 거의 그늘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좋지 못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색깔을 많이 빼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인천 다육 도매에서 사은품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품종 창인데 조금 가격대는 있더라고요. 인천 다육 도매에서는 무료 증정 사은품 해주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름 있는 아이들, 가격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또 좀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은 구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려나 하고 또 식재를 안 하고 있다가 또 날씨가 아까 해가 또 잠깐 나기에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카메라를 설치를 했더니 또 금방 빗방울이 몇 가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치를 이렇게 취소했다가 다시 또 안 오길래 다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저는 배양토에다가 이렇게 굵은 휴가토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이렇게 가는 마사에 사냐토도 좀 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펄라이트도 좀 입자가 굵지 않고 그래가지고 굵은 중간 휴가토를 조금 섞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빠짐도 좋고 아이들 통기성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 이제 휴가토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름에 이렇게 무름으로 보냈던 아이들 빈자리 대체해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사 모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해 놓은 아이들, 들여온 아이들 식재를 전부 해주고 나서 활착이 되면 그때 이제 또 이사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좀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접종을 제가 말일날 8월 31일날 했는데 1차 때는 엄청 아파가지고 3일 동안을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오만 천지가 다 아프고 몸살같이 막 뼈속까지 저렇게 아프더라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응급실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열도 내리고 조금 괜찮아지길래 응급실까지는 안 갔는데 그 요번에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엄청 걱정을 많이 했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똑같은 약으로 2차 접종을 했거든요. 그 요번에는 무난하게 열도 나지도 않고 통증도 그닥 없고 그래가지고 잘 지나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피그라는 아이를 식재를 해줬고요. 저도 이 피그라는 아이는 처음 보는 장이고 신품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에보니인 것 같아요. 한참 전에 그 해오른 다육에서 제가 퀴즈를 맞춰가지고 선물로 받았던 아이 같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냥 보관만 하고 심어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 심어주려고요. 조금 작은 듯 싶은데 그냥 작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대신 그 밑에 배수층을 조금만 깔았어요. 어떤 분이 요 카메라 그게 이제 굉장히 위치가 안 맞는다고 자꾸 그 위치 변경을 요구를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다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콩콩콩 잘 자라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못 하겠네요. 아니면 바닥에다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자꾸 흔들려가지고 다른 위치에서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거꾸로 나오는 그 영상이 돼서 그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어려우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보는데 별로 그냥 화면 크게 해서 보는데 그렇게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바꿔봤답니다. 이게 좀 작은 분에 심으면은 아이들이 이거 손톱이 나중에 서로 부딪혀서 그 창은 손톱이 생명인데 그게 끊어질 수 있다고 해요. 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조금 흔들려가지고 이거를 지지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고요. 이쪽 동네가 지금 재개발 그 빌라 그 재개발이기 때문에 공사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분이 크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비욘세 무지개금 요거를 식재를 해줄게요. 저거는 조금 이제 키우기도 해야 되고 달구기도 해야 돼서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비욘세 무지개금 이거를 전에부터 제가 사고 싶었었는데 이상하게 가격대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사지더라고요. 그 요번에 그 인천 다육 도매에 들어왔길래 또 30% 그 할인을 해 주셔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보통 엑스플랜트 같은 데도 검색을 해봐도 거의 일률적으로 3만원 받기로 했나봐요. 거의 통일감 있게 3만원 아니면은 조금 싸다고 하는 곳이 28,000원, 거의 가격이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3만원 30% 하니까 21,000원에 구매를 하니까 조금 많이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죠. 입장이 하나 떨어져 버렸어요. 어떡해요. 왜 떨어졌지? 살짝 만졌는데.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한참 말려가지고 식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도 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미 농장에서 그 아이들이 무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로 온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그 몇 아이는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름표를 적은 것도 아니고 또 하도 많이 지금 식재를 안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온 아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특별한 아이, 워낙 제가 좋아하는 아이만 어디서 데려왔구나 기억하는 거지. 바닥에다가 콩콩콩 좀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서 식재를 끝내겠습니다. 비욘세 무지개 금, 제가 좋아하는 아이예요. 아,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원래 키우던 천대 전송이 있는데 요 아이들이 입장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 포트 데려와서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입장이 달랑달랑 하는데 그냥 아예 떼어버리고요. 이렇게 합식을 해줄게요.
이게 또 만지기만 하면 입장이 떨어져가지고. 아, 입장 떨어지는 아이들은 심기가 어려워요. 여기다가 살짝만 채워주고 마감 탈게요. 이것도 무슨 집중할 일 있다고 가끔가다 말이 없어지고 그래요. 이쪽은 조금 흔들리네요.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마사토를 씻어놓은 걸 이거만 사용하면 다 써가지고 또 씻어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전번에 마사토를 이제 쓸 만큼만 덜어서 씻었는데 7번을 씻었는데도 그렇게 맑은 물이 안 나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7번 더 씻고 말았는데 꼭 이제 가져오면은 20kg 가져오는데 그걸 이제 씻어서 쓰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세척 안 한 마사 사는 것도 아니고 세척 마사를 사는데도 깨끗하게 안 씻어져가지고 깨끗하게 안 씻어진 마사를 쓰면은 이 마사들이 밑에 이제 물이 내려가면서 그게 자꾸 이제 가루들이 구정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쌓여가지고 깔망 그 물구멍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시 씻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예전에 시켰던 거는 한 3번, 4번 시키면은 그래도 거의 뭐 맑진 않아도 그렇게 흙탕물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킨 거는 잘못 시킨 건지 너무 많이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요거를 방울복랑 코피방울복랑 요거를 심어주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키워야 되니까 약간 큰 분을 사용할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사토 아니 저기 밑에 그 배수층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심어줄 거예요. 왜냐면 화분도 깊이도 얇고. 가는 마사만 약간 얹어가지고. 흙만 안 빠지게. 이 정도만 얹어가지고. 저 부분을 밑에는 조금 거친 쪽으로 넣어주고요. 배양토를 여기에다가 조금 뿌리 쪽에는 고운 거를 넣어주고 이게 그 자구도 꽤 많고 지금 밭에서 키우다가 뽑아주신 거라 그 잘만 이렇게 성장만 하면은 조금 이제 뭐 대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호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두 개 다 3두짜리예요. 그거는 이제 해오른 다육에서 밭대기에서 뽑아주신 건데 하나당 5,000원씩 주고 이렇게
찜을 해가지고 데려온 아이고요. 제 영상이 요즘에 이렇게 식재하면서 화분 언박싱과 함께 조금 긴 영상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건너뛰기 하셔도 되고 빠름빠름으로 2배속, 2배속으로 보시면은 빨리 시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피 방울 복랑금 식재를 해봤고요. 이번에 요거 마지막인데 브론즈 금. 브론즈 금을 한번 식재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두 포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손으로 탁 이렇게 누르는 바람에 가지고 오면서 잎장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워낙 이렇게 또 잎장이 잘 떨어지네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물론 입구지판에 올려놓긴 했는데 입장 떨어지는 거를 오늘 많이 해가지고 해서 조금만 핀셋으로 눌러줄게요. 조심스러워요. 입장 떨어질까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입장이 떨어진 자리에서 또 자구들이 올라오나 봐요. 예를 들어 그 미니맘님의 다육산책, 거기 미니맘님은 입장을 일부러 이렇게 목대를 조금 예쁘게 하시느라고 입장을 띄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구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레드 환타지 같은 경우에는 자구를 40개를 떼었는데도 막 2, 30개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아무튼 대부분 대체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 잘 키우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잎을 조금 목대를 좀 이쁘게 형성하느라고 목대를 좀 많이 만드시느라고 입장을 좀 많이 띄워주시는 편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자구가 그 입장 그 자국 사이마다 생장점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브론즈 금 이렇게 식재를 해봤고요. 혹시나 해서 입장도 여기다가 떨어진 거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꽂이 같은 경우도 막 판을 크게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스티로폼 박스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 자기 화분에 그냥 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 이거요. 이거는 핑크 스팟인데 뿌리는 아까 털어놨었거든요.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일단 밑에 배수층은 조금만 깔고 화분이 적으니까 심어줄게요. 이 핑크 스팟이라는 아이가 달궈졌을 때 물이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 아이도 물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태 올 때부터 이렇게 입장이 짱짱해가지고 짱해가지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싱싱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계속 비오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아이들 입장이 전체적으로 좀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진짜 많이 떨어져. 저게 다 자구가 돼가지고 입꽂이 자구가 돼갖고 나오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숙제가 됐고요. 몇 개만 이렇게 올려줄게요. 나오면 나오는 거고 말면 못 마는 거고요. 퐁당퐁당 저면 간수를 했더니 이렇게 놓고 입장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다시 자리 찾아주느라고 전번에 쓴 적 있어. 핑크 스팟이라는 아이를 심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를 다 했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피그고요. 이거는 천대전송. 이거는 핑크 스팟이요. 이거 이제 명찰을 다 찾아서 해줘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아이는 호피복랑 금. 이거는 비욘세 무지개 금입니다. 이거는 에보니. 이거는 브론즈 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식재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아이들을 심어봤어요. 피그, 호피복랑 금, 이거는 비욘세 무지개 금, 이거는 브론즈 금, 이거는 에보니, 이거는 핑크 스팟, 이거는 천대전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전부 다 식재를 했고요. 오늘도 그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